집에 두면은 좋은 그림, 구기와 금전운을 부르는 풍수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안녕하세요. 통남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누구나 집에 그림 한두 점을 걸어두고 계실 텐데요. 이왕이면은 내 사주팔자에 딱 맞는 그림을 미리 알고서 걸어둔다면 더 큰 의미를 담는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 두면 부귀와 금전운을 부르는 풍수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풍수 그림이 좋다네 하면 그 그림을 사서 걸고, 저 그림이 좋다네 하면 또 사서 걸어, 나중에는 집안의 벽마다 온통 그림으로 가득 채우신 분들 계시지요. 이러한 분들은 뭐 자기 만족으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다 라면 할 말이 없겠지만, 풍수학적으로는 엄청난 충돌이 나타나므로 복을 부르기는커녕 집안의 재앙을 끌어들이는 꼴이 되는 그러한 풍수 방법이 됩니다. 풍수에서는요, 과유불급이라는 이야기가 정말로 잘 적용이 됩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맘 못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즉 서로 상극인 그림들을 방마다 벽마다 덕지덕지 걸어둔다고 해서 복이 2배, 3배, 4배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위치에 두세 점 정도 걸어두면 딱 좋은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내 사주팔자에 꼭 맞는 풍수 그림이 따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저는 사주에 맞춘 그림이라고 하여서 용신 맞춤 그림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사주팔자에 황금색이 필요한 사람은 오곡이 무르익은 황금 들판의 그림이나 노란 빠라기 등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지는 저녁 노을에 이삭 죽는 그러한 그림 절대로 집에 걸어두시면 안 됩니다. 이 목화토 금수 오행에 따른 용신 맞춤 그림을 좀 더 설명을 드린다라면, 이 첫 번째로 목이 용신인 사람, 즉 내 사주에 목이 필요한 사람은 소나무 그림, 청사과, 목단화 혹은 산수화 중에서 봄산수화, 춘경산수화라고 하지요. 이러한 그림들이 정말로 좋습니다. 한참 이슈가 되었던 청사과 그림이 가진 의미는 결실을 상징하며 재물과 복을 동시에 불러들인다라고 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땠어요? 압을 다투어서 집에다가 걸어두었잖아요. 청사과, 홍사과 같이 섞여 있거나 사과색이 또 빨강과 파랑이 같이 있는 이러한 사과. 이러한 사과는 또 사주의 목과 화가 용신인 사람이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목생화하여서 자연스럽게 운의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또 다른 그림인 목단화는 어떨까요? 목단. 이 목단은 예로부터 신하과 왕에게 천수를 누리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라고 축수를 드릴 때에 헌화하는 꽃으로 그 자태가 고고하고 화려하여서 왕 중의 왕, 꽃 중의 꽃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풍수학적으로는 부귀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사업장이나 가정에 재물이 항상 넘치도록 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대기역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가 용신이거나 화가 필요한 사람은 사랑을 의미하는 빨간 장미나 자식이 잘 되고 하는 일이 번창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석류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 석류는 그 안에 알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번성, 번창, 번식 이러한 것을 담고 있어요. 또 빨간색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감 그림이 생각이 나죠. 이 많은 일감을 몰고 와서 사업 번창과 금전운을 함께 부른다라는 감.
이 감 그림이나 빨간 사과 그림을 걸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로 용신이 토인 사람은 어떨까요? 사주에 토가 필요하거나 토를 용신으로 쓰는 사람은 해바라기를 걸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풍수에서는 황금빛 노란색을 행운과 금전운을 부르는 그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바라기 그림들을 아마 또 많이 걸어 두셨을 거예요. 이 황금빛 노란색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나치게 토의 기운이 귀신 나쁜 운으로 흐르는 사람은 이것을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토가 필요한 사람들은 산수화로는 이 가을 산수화가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 용신이 금인 사람이 있잖아요. 금을 상징하는 그림으로는 흉계를 뜻하는 백합 그림이 좋습니다. 백합 그림은 배우자가 나 몰래 솔솔 바람을 피우는 그러한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요. 이 상생이 되는 백합 그림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목화토 금수해서 용신이 물인 사람, 수이죠. 수를 용신으로 쓰는 수를 상징하는 그러한 사주가 따로 있죠. 이 사주에서는 재성, 즉 재물을 의미하는 오행이 어떤 오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각각인데 풍수에서는 흐르는 물이 재물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행 중에 수를 상징하는 그림으로는 잉어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잉어도는 재물이 늘어나고 권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잉어는 굉장히 심차잖아요. 재주가 있고 허세를 잘하는 사람, 재물, 명예, 인기, 직업, 출세, 그리고 승진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잉어도는 부와 복은 물론 출세를 부르는 그림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물이 흐르는 풍경화도 아주 좋습니다. 어느 분이 고여있는 물의 그림을 집에 두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풍수를 잘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보를 막아가지고 물을 가두어 두면은 담수로 농수로로 쓰기는 쉽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뭐가 이죠? 플랑크톤이 너무 많아지고 녹조 현상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물이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에요. 고여있는 물보다는 흐르는 물, 특히 이 폭포에서 떨어지거나 배산 임수 이걸 생각을 하죠. 산을 등지고 물을 내려다보는 그림으로 멈추지 않고 흘러서 백호 쪽에서 휘감아서 흐르는 물의 그림이면은 정말로 금상첨화가 될 겁니다. 이 사진은 경북 예천의 해롱포의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러한 내용 그리고 이 부분은 정선의 공강의 모습입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안동의 하회마을을 가면은 이렇게 물이 휘감아 흘러나가죠. 이러한 곳들은 어때요? 대부분 마을이 명당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그림을 담은 것은 명당도라고 하는 그림이 따로 있습니다. 이 자신의 용신과는 상관없이 뭐든지 잘 어울리는 그림은 없을까요?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우리 가족은 복이 필요한 사람, 수가 필요한 사람, 금이 필요한 사람, 토가 필요한 사람 다 제각각인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떤 그림이 잘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여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의 용신과 상관없이 뭐든지 잘 어울리는 그림은요. 1월 5봉도, 군방도, 그리고 자신의 사주팔자에 잘 맞도록 미리 작가가 맞춰서 그린 그림, 이러한 맞춤 그림 등이 있습니다. 이 군방도 1월 5봉도는 제가 맞춘 그림으로 영상에 이미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5봉도는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듯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라면 이 그림의 다섯 개의 봉우리와 또 해와 달을 그린 그림으로 하늘에는 음양을 상징하는 흰 달과 붉은 해가 좌우에 있고 그 아래 오행을 상징하는 다섯 개의 우뚝 서 있는 이러한 오행을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니까 뭐예요? 파도가 출렁출렁이는 그러한 물결 넘실거리는 모습이 있죠. 이것은 재물이 차고 넘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양쪽에 소나무는 짝을 이루어서 우뚝 서 있죠.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 그리고 소나무 잎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상 푸르죠.
이런 푸른 기장과 굳은 의지를 상징하는 그림이 바로 소나무 그림인데요. 이 소나무를 잘 보니까 나무가 어떤 색으로 되어 있나요? 빨간색이죠. 집안에 재앙을 막고 잡기를 몰아내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동짓날에 문설주에 빨간색 동지죽을 쑤어서 뿌리고 또 부적을 그릴 때에 빨간색 경명주사를 이용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사주와 상관없이 오행을 모두 아우러 건강, 장수, 번창, 재물을 부르는 풍수 그림이라면 1월 오봉도만한 게 없는데요. 옛날에는 1월 오봉도를 임금님의 용상 뒤에 걸어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집안에 이 그림을 걸어두면 역적으로 몰리죠. 네가 임금할 거야 이거잖아요. 오늘날에는 남 안 해보는 왕노릇을 좀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노릇하며 갑질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잘 덮고 내가 복을 받아서 출세를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도 꼭 기대하십시오. 제가 좀 잘 정리해서 준비를 할 거예요. 오늘은 뭐 제가 생각나는 대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좀 부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집에 두면은 절대로 안 되는 이 그림을 두게 되면은 집안이 패가망신하는데 왜 패가망신하는지도 모르고 걸어두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 두면 안 되는 그림을 소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만 물러갑니다. 바이바이.